예, 15.2예요. 15.2는 스마트 포인트를 레귤러 레퍼런스처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거 내용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천천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로직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천천히 같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X는 5고 Y는 X에 대한 래프입니다. 그죠? 요걸 메모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X이고 얘는 I32이고 그리고 어드레스죠. 어드레스는 0x0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스택에 지금 5가 있어요. 그리고 Y는 어떻게 되나요? Y는 예, X에 대한 레퍼니까 I32에 대한 레퍼런스이고 주소는 0x02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은 이 주소예요. 주소. 그죠? 주소는 좀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를 해볼까요? 약간 오렌지 색깔? 이렇게입니다. 만약 Z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Z는 Y에 대한 레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좀 적으면 let x equal 아니죠. 여기다 적을 게 아니라 바로 여기다 적죠. 여기에 let 밑에다 적은 게 어디 있나 싶긴 한데 적은 게 따로 없나요? Z 있군요. Z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죠. 이거는 교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러면은 Z는 I32에 대한 레퍼런스의 레퍼런스가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죠? 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Z는 I32에 대한 레퍼런스의 레퍼런스 되고 값은 주소를 쭉 적어 놓을까요? 적어 놓고 값은 얘가 값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02번. 그죠? 자, 요런 형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일단 지워놓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레퍼런스를 한다 그러면은 5는 어떻게 되나요? 5는 X 5와 X는 같이 오죠. 그리고 Y의 이게 디레퍼런스예요. 별표 입꼬르가 디레퍼런스입니다. 이걸 디레퍼런스. 그래서 별표를 붙이게 되면 y의 dref 펑션을 호출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y의 별표를 딱 붙이게 되면 별표를 붙이면 주소를 보고 이 주소를 찾아가서 여기 있는 값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별표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z에서 값을 불러오려면 별표 두 번을 하면은 5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assert 하나 더 해볼까요? 해서 assert equal 해서 z의 경우 별표 z 그죠?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죠. 나머지는 일단 좀 지워놓겠습니다.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리고 지금 오류가 없다는 말은 다이 말이 맞다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x는 value가 지금 들어가 있고 얘들은 주소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주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ppn으로 하죠. ppn에서 주소 y의 주소도 볼수 있을 거고 그리고 z의 주소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x의 주소도 한번 볼까요? x 안 내려오네. 됐습니다. 키보드가 갑자기 안 먹히네요. 그래서 x y z 세 개의 주소를 보려고 하는데 x는 볼 수가 없어요. 왜볼수 없죠? x는 주소가 아니잖아요. 얘가 스택에 있는 값이 밸류죠. 밸류에 얘는 밸류이고 얘는 어드레스고 어드레스잖아요. 우리가 어드레스를 보려면 이렇게 p를 써서 볼 수가 있지만은 밸류는 p를 써서 볼 수가 없죠. 얘를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물음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처음엔 5가 되고 두 번째 주소 4번 다음 주소 8번 이렇게 나와 있죠. 얘가 지금 y가 들어가 있는 주소 z가 들어가 있는 주소 값입니다. 그죠? left y 얘가 left y예요. 그죠? equal left y 이고 equal left x 이런 구조이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프린트를 할때 프린트를 그냥 이렇게 다시 이렇게 x를 줘보죠. x를 줬을 때 아니 z를 그냥 주죠. z를 주면 요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요렇게 해서 별표를 하나 붙일 수도 있고,
별표를 두 개로 붙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든 똑같이 동결합니다. 그죠? 근데 이건 맞잖아.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DEF 했으니까 별표 하나 붙였을 때는 얘가 1이 가서 1위로 왔죠. 또 별표를 한 번 더 붙이면 1위로 가서 1위 여기로 오잖아요. 별표 두 번을 붙였을 때 이렇게 오는 게 이게 맞아요. 그런데 왜 별표를 하나만 붙여도 오고 별표를 안 붙여도 오느냐는 거죠. 그게 디레퍼런스 콜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디레퍼런스 콜싱. 무슨 말이냐니까 별표를 붙여서 우리가 뭔가 값을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찾으러 갔는데 가봤더니 이 또다시 주소가 나와 있다는 말이죠. 주소가 나와 있으면 디레프를 다시 한번 더 붙입니다. 자동으로 비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디레퍼런스 콜싱이라고 하는 것은 automatically attach a new additional이라고 할까요? additional star mark입니다. 그죠? 별표를 자동으로 하나 더 붙인단 말이에요. 그죠? 이 경우에는 별표가 아예 없다 하더라도 Z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가보니까 주소더라 말이죠. 주소니까 여기를 찾아가고 여기로 오고 또 주소네 또 찾아가고 또 오고 이게 자동으로 별표를 붙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을 디레퍼런스 콜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게 있는 게 뭐냐니까 그러면 얘와 얘가 두 개가 같은지 Z와 이게 같은지 그걸 보자는 거죠. 또 지워놓고 밑에 있는 것을 볼까요? 밑에 봐서 Y와 Z가 같으냐 혹은 Z와 별표가 하나 붙어있는 Z가 같으냐 보는 거예요. 요거는 당연히 좀 지워놓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L 같아요. 다르단 말이죠. 그죠? 그럼 별표 하나 있는 것과 별표 두 개 있는 것이 값이 같으냐 이렇게 보더라도 역시 L 같답니다.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있는 이 값과 여기 있는 이 값은 서로 다르단 말이죠. 여기 있는 이 값과 여기 있는 값도 다르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값은 달라요. 저장되어 있는 값은 다르지만은 얘가 가리키는 뭔가를 찾아오는 것, 건너 찾아오는 것, 이것을 디레퍼런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한번 찾아오는 것, 얘가 주소가 있으니까 이 주소 가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한번 찾아오는 것을 디레퍼런스 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고 두 번 건너뛰고 찾아오는 거 이것을 콜싱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레퍼런스 콜싱. 디레퍼런스가 두 번 이상 반복되는 것을 디레퍼런스 콜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예를 좀 보자는 거죠. 어떤 예를 보자는 어떤 예자니까 아 해가 꼬이네. 자 밑에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이 예도 방금 제가 설명 대본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박스에다가 박스 new에서 x를 넣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x에 5가 들어있으니까 x는 5가 맞죠. 그리고 y에 대한 dereference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 5가 나와요. 이 부분을 빼고 실행을 해보자. 그러니까 박스 자체도 하나의 얘가 포인트와 같단 말입니다. 포인트이고 얘도 포인트예요. 포인트와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밑에 네 개를 좀 볼까요? 그래서 요 x의 주소 그리고 y의 주소 그리고 y의 값은 바로 y의 값 그리고 얘의 값 그리고 얘 p로 이번에 p로 돼 있어요. 요 부분만 빼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요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 둘 다 맞단 말이에요. 둘 다 맞고 그리고 x의 레퍼런스의 주소 그러니까 얘는 8C로 나와있죠. 그죠? 그죠? 그리고 Y 레퍼런스에 대한 주소 그리고 Y의 레퍼런스의 주소입니다. 또 마찬가지 이렇게 주소 나와있고 다음에 Y 그 자체는 어떻게 되나요? Y 그 자체 세 번째 Y 그 자체는 이렇게 나와요. 그죠? P 요게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각각 보시면은 먼저 X가 5가 있고 X가 5가 있죠. X에 대한 레퍼런스라 그러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주소 X의 주소 그렇죠? 다음에 Y도 있죠. Y 그 자체에 들어가 있는 값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Y 그 자체에 들어가 있는 값은 요거예요, 요거.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Y에 대한 주소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세 가지가 다르잖아요. 이것도 좀 그림을 좀 그려서 제가 번거롭지만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X는 잃고 Y부터는 또 새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Y는 얘가 박스가 들어있어요. 박스가 있고 박스 속에는 뭔가 박스 속에는 어떤 주소 같은 게 있죠. 그런 다음에 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주소 있고 이것만 두죠. 그래서 얘는 타입이 X는 박스 타입입니다. 그리고 주소는 0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Y의 박스가 있는 곳에 주소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죠? Y에 담겨 있는 값을 보고 싶다. 이 주소를 보고 싶단 말이에요. 이 주소. 그죠? 이걸 보려니까 이걸 보는 겁니다. P. 얘는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Y가 가리키는 값.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값을 보고 싶다 하면은 얘는 박스잖아요. 박스는 뭔가를 가리키고 있겠죠?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여기에 무슨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밸류가 지금 어떤 밸류죠? X, 5네. 5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이 값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되는 거죠. 요거. 다섯 번째, 네 번째 이겁니다. 이네 가지 경우가 다 달라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요건 어떻게 되나 이거? 요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얘가 가리키는 거이 5. 5잖아요. 5는 주소가 아니죠. 이건 그냥 밸류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출력이 안 되는 겁니다. 보시면 P, P, P이고 얘는 물음표예요. 그게 다르죠. 얘는 밸류를 하는 거고 얘들은 다 U 사이즈입니다. U 사이즈 어드레스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요렇게 대충 흐름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메인 이벤트를 같이 보죠. 이번에는 박스 해서 박스를 이렇게 한 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니까 내가 만든 박스예요. 마이 박스에서 새로운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Y에는 박스를 담았습니다. 그죠? 이 박스가 가리키는 지금 이건 마이 박스라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박스 타입이 마이 박스로만 바뀐 겁니다. 얘는 새로운 구조예요. 새로운 타입이고 전혀 이름은 비슷하지만은 하여튼 내가 만든 뭔가예요. 그리고 얘는 마이 박스 이렇게 뭐가 있겠죠. 그래서 주소가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뭘 가리키고 있나요? 역시나 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레퍼런싱을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왜안 되느냐 하니까 마이 박스는 뭘안 했느냐 하니까 디레프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를 안 했다는 거죠. 이겁니다. 디레프라고 하는 요걸 임플멘트 했을 때 별표를 자동으로 디레프 펑션으로 바꿔주는 메소드로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 별표를 보게 되면 컴파일러가 별표를 보면 만나면은 이 별표를 디레프 메소드예요. 메소드로 바꿔 소출하는 거죠. 그래서 얘뭐 레퍼런스 셀프 제로를 리턴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박스 뉴 해서 만들었고 이제는 되죠. 되는 겁니다. 얘는 같은 의미, 얘랑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컴파일러가 별을 보고 Y의 디레프 메소드, 그러니까 디레프 트레이터를 임플멘트한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트레이터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호출한 다음에 별표를 또 붙여줘요. 왜 별표를 붙여주냐 하니까 이 디레프가 리턴하는 것은 레퍼런스를 다시 리턴하고 있죠. 근데 이 타입이 뭔지는 몰라요. 셀프 제로 타입은 T입니다. 타입은 T로 되어 있죠. 타겟이라고 그러지 말고 아이템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디레프는 타입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디레프에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템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셀프 아이템을 셀프 타겟이라고 이름 붙인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레퍼런서 값을 호출했죠. 이 T가 무슨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엔드 표시가 레퍼 표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T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매 별표를 붙이게 되면 그 별표를 통해서 또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한 말이 좀 헷갈리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Y에 별표를 붙입니다. Y에 별표를 붙이면은 제일 먼저 컴파일러가 하는 것은 이걸 해요. 이걸. 별표를 보고 요걸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빌표에서 리턴 되는 값이 얘잖아요. 어디 셀프멈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또 다시 여기 얘도 또 다시 주소란 말이죠. 얘는 어드레스입니다. 어드레스니까 어떻게 되나요? 우리 좀 전에 요 그림에서 이전 그림에서 보시면은 다시 이런 그림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뭔가 별표를 붙여서 찾아간 곳이 또 다시 주소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또 다시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콜싱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콜싱을 통해서 레퍼런스가 나왔죠. 레퍼런스가 나오니까 자동으로 또 다시 별표를 한번 더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별표에 의해서 이걸 호출하는 거고, 별표에서 이걸 호출해서 가봤더니 주소가 있더란 말이죠. 어드레스. 얘가 포인트잖아요. 포인트가 있으니까 콜싱을 하는 거예요. 콜싱을 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콜싱. 한번더 별표를 반복하는 거예요. 별표. 별표를 추가하는 겁니다. 별표를 추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얘는 다시 ydef를 한번더 호출한다는 거죠. ydef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예요? 셀프 타겟. 얘예요. 예. 이 셀프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셀프 다체로의 데이터 타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에다가 ydef를 호출하는 거죠. 그걸 짧게 표시한 게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제 지금쯤 이제 머리가 조금 머리가 좀 아파올 것 같은데 방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완전히 이해되면은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십시오.